자,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콘텐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중국 쪽에서 어제였습니다. 어제 네. 오후에 중국 쪽에서의 이런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일단 언급이 좀 나왔어요. 이게 네.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좀 조율됐던 이야기다. 네네. 그거의 결과물로 OTT, 중국 OTT에 우리나라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네. 일단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네.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이렇게 들리지만 한편으로 이게 좀 의심도 해봐야 되는 소식도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은 네.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중국의 이 메이저 OTT 플랫폼이 폼 중에 하나인 이제 이 텐센트 비디오죠. 네. 여기에서 일단 2018년에 이제 작품 홍상수 감독의 작품 강변 호텔을 서비스 재개했고 이 내용은 사실상 이 정부에서 발표 어제 했던 부분에 이 앞전인 이 내용이 11월 4일 날 전개되었다. 네네. 네. 그러니까 이 공식석상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앞에서 일단 나왔던 내용이죠. 네.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이 내용 때문에 오히려 이 관련주들이 네. 좀 많이 반응이 났지 않나.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언급 내용이 좀 고려하면은 이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. 저는 약간 이 의문 부호가 어느 정도 좀 존재한다고 봅니다. 일단 첫 번째, 중국이 왜 영화관이 아니라 이런 OTT 온라인 플랫폼으로 선택을 했는가 네. 이런 부분 좀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 흥행했던 영화가 아니라 4년 지났죠. 2018년이면 그쵸. 지금 4년 지난 영화입니다. 잘 모르는 영화입니다. 네, 우리 국내에서도 잘 모르는 영화이기도 하는데 이 영화를 왜 개시를 했느냐.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당국의 심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한중회담을 하기 전에 한중회담 15일 날 했었죠. 네, 이 회담을 하기 3개월 전에 이미 심의를 통과를 하고 11월 4일 날 개시를 했어요. 네,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의문 부호가 남고 그러게요.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중국에서 이걸 인정했느냐. 이게 우리만의 그냥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도 이제 한한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느냐.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 중국에서 대표 매체인 웨이보, 네. 웨이보에서 전혀 이런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. 네,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거는 혹시라도 이제 기대감. 왜냐하면 이 한중 수교가 이제 30주년에 이제 또 네. 앞두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업계에서는 한한령에 대한 해제 분위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준비 작업이 있어서 그 영화나 엔터에 관련된 이런 채용이나 이 현지 직원들을 계속 파견을 하거나 이런 확대되는 흐름이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. 네. 이런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작품에 대해 한국에 대한 작품 리메이크에 대해서 좀 접촉을 한다. 이런 이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우선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진짜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.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나.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네. 우선 만약에 이 한한령이 제대로 만약에 본격적으로 해제가 된다.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많이 중국의 이 컨텐츠들이 수입이 된다. 수출이 된다.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치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한한령 이전에 이 중국향으로 인 수출 비중이 얼마였냐? 네. 무려 30% 됐습니다. 그쵸. 네. 근데 이게 한한령이 나오고 나서 30% 되는 게 5%까지 축소를 했어요. 네네. 그럼 만약에 이게 다시 수출이나 이런 게 전개가 된다. 그럼 25% 다시 또 상승할 여지가 있겠죠? 이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. 이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뜨겁지 않았나. 네.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. 네. 그 다음에 이 중국 시장으로 확대가 되면은 드라마나 이 엔터에 대한 이 컨텐츠에 대한 IP, 네, 지적 재산권이죠? 재산권이죠? 이런 IP를 보유한 이 회사들에 대한 부분은 비용에 대한 투자 없이 이미 찍어놨으니까 그 컨텐츠를 계속해서 이 유통만 잘한다면은 네. 수입원이 하나 더 늘어난다.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.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. 네.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보시고 이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.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될까?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물론 좋은 조짐이 보이고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확실하게 뭐 중국 측에서 이걸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콘텐츠들을 더 공개해준다거나 이런 뭔가 확인이 100%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저희가 조금 조심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려주셨고요. 자, 그렇다면 일단은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그럼 저희가 어쨌든 최선호 섹터로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
주목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이 드라마 제작이나 이 컨텐츠 쪽 네.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한 한령이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가장 이 많이 소위 말해서 이 덕질을 한다고 하죠. 사람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예인들을 쫓아간다거나 또는 드라마를 쫓아간다거나 그쵸. 경기가 오히려 불황일 때 이게 오히려 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소비 심리가 더 강화된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한한령과 다르게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.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. 네. 최근에 잘 보시면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 상류겠죠. 그다음 애플 TV까지 이제 네. 국내에서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 OTT 회사들은 상당히 경쟁력이 치열해졌습니다. 그쵸. 하지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이제 이 OTT 업체들을 보면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콘텐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네, 그다음에 그렇죠. 뭐 수리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런 대작들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IP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수익이 이게 무시 못한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 이 드라마를 잘 키우면은 이제 OTT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네,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.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네.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비 트렌드에 대한 부분 소위 말해서 내가 선호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몰입을 하는 이런 덕질이라죠? 네, 덕질에 대한 이 문화가 보편적인데 밥은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괜찮은데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연예인, 영화 이런 것들은 돈 주고라도 봐야 된다. 이런 소비 심리가 아무래도 이 경기 불황에서 충분히 괜찮고 메리트 네. 있는 부분이 틀림없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보시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쵸. 모든 정상들이 마찬가지지만 한중 문화 교류에 대한 이 언급이 나왔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중국 경제의 위기가 예전에도 중국 경기가 힘들었을 때 이제 영화나 이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많이 했었거든요. 네. 그런 위기감을 엔터 요소로 좀 풀어서 이 둔화된 소비를 조금 촉진을 하겠다. 소비를 건드려 보겠다. 그래서 활성화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네.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OTT에 대한 드라마 콘텐츠 이런 회사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중국 쪽에서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러면서 저희가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살펴봐야 될 드라마 콘텐츠 관련 테마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.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을 좀 볼까요?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초록빛 미디어나 이런 작은 기업들 네. 있고요. 큰 기업도 있습니다. 일단은 큰 것부터를 좀 보게 되면은 가장 큰 게 이제 CJ E&M이고요. 그쵸. CJ E&M의 계열사인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콘텐츠리 중앙. 요 세 가지 종목이 어찌 보면은 거의 이제 이 콘텐츠 중에서 가장 이제 점유율을 그쵸. 많이 차지하고 대장들이죠. 메리트가 있지 않나. 네. 나머지는 어찌 보면은 메리트가 있지만 개별적인 그런 이제 소재나 내용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. 이렇게 보이고 일단은 CJ E&M부터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네. 올해 CJ E&M 같은 경우 스튜디오스라는 신규 이제 법인을 설립했어요. 그리고 다른 계열사인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가는 이게 중복이 될 수 있다.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교통정리를 좀 하겠다 해서 이제 신규 설립을 한 것 같고요.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존처럼 TVN이라든지 그다음에 OCN 이런 내부 캡티브에 대한 채널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CJ E&M의 이제 스튜디오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OTT,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에 좀 공급하는 오리지널 콘텐츠, 수리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력을 하겠다. 이런 방침을 좀 밝힌 바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차트적인 흐름부터 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차트를 볼까요? 네, 차트를 일단은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일단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이 이제 최근에 들어왔어요. 네. 뭐 계속해서 들어왔던 게 아니라 최근에 일단은 들어오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. 네, 수급적으로는 이렇고 단기적인 추세선을 일단 또 긋게 되면 아직까지 일봉상으로는 이제 8만 원대가 안 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말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니다.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드디어 이제 오늘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. 네, 그래서 만약에 또 내일이 조정이 나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거래량도 동반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회사죠. CJ E&M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일단은 적자를 계속 보고 있어요. 네네. 실적적인 부분인데 내년에는 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.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음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.
그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왜 적자가 나오느냐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아 이게 제작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네. 보는 것 같다. 이런 측면에 이런 레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일봉상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추세선을 오늘 돌파를 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거래량도 동반되고 오늘부터 좀 관심을 가지면은 좋은 이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. 마지막으로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바닥에서 좀 깔려서 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3만 원대는 좀 회복을 해야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수요가 좀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콘텐츠 관련 종목들 세 가지 큰지막한 대장주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. 그렇다면은 강민 전문가께서 생각하시는 이 드라마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대장주는 최선호주는 네. 어떤 거 보세요? 일단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과 이제 앞서서 CJ E&A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종목이 모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한 가지를 더 강하게 이제 좀 갈 수 있는 거는 오늘도 이제 실질적으로 상승이 더 많이 한 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. 그렇네요. CJ E&A 같은 조금 더 이제 어쩌보면 이제 지주회사의 안정성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메리트 있는 건 스튜디오 드래곤이다. 왜냐하면 넷플릭스 재계약에 따라서 이런 판가에 대한 부분 그 성장했다는 부분, 네, 판가가 올라갔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성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다. 그다음에 이제 이 OTT 전용 오리지널을 계속해서 납품이 본격화된다면은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이 글로벌에 대한 흥행작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다음에 이 중장기적으로 광고가 이제 도입된 이후부터 새로운 이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는 시점이 내년부터다.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. 네. 가격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73,500원. 오늘 가격보다 좀 낮게 만약에 내일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73,500원 정도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뭐 100%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간단하게 좀 잡는다고 하면은 8만 원 정도로 좀 잡고 가시면 될 거예요. 8만 원 같은 게 최근에 이 고점입니다. 최근에 이 고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8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손절가는 6만 원 정도로 잡고 가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물론 뭐 최종적으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할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드라마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하는 전략을 저희가 세워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그중에서도 대표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앞으로의 흐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엔 어쨌든 단기 추세선은 상승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좋은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무선 내리고는 강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,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